병원 갔다 오고 가서 깨끗이 씻고 있어. 어릴 적 얘기는 내가 한번 줄게. 알았지? 왜? 왜? 아니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주기도 하고 그래. 뭐 어떻게 맨날 저기 하나? 한 번씩. 왜 안 주냐고? 에이, 기다려. 몇 년만 기다려. 아, 꼭 한순간에 그거 돼갔어 그거. 아유 참. 그러잖아 이제 우중충하니 날씨도 그러니까 얼굴도 보아하니 사람도 없네. 환하네 환. 에? 뭐 사람 많구만 뭘. 이 정도면 됐지. 나는 원래 두 사람 놓고 5시까지 하던 놈이라 괜찮아. 이 정도면 많은 거요. 예. 그 있지 있지. 그래요. 그 이 정도면 내가 보면 한 3만 명은 되는 것 같아. 이 정도면 돼.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요 여기 나와서 노래 딱 다섯 곡만 하고 들어갈게요. 그 뒤에 또 우리 홍다리님 기다리고 있어. 그래서 나는 많이 안 해. 원래가 많이 안 해. 짧고 굵게 하고 딱 빠지는 스타일이야.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이제 시초곡 하나씩만 받고 딱 끝내거든. 밑에 동네 하나, 위 동네 하나, 사이드에 하나, 앞 동네 하나, 밑구녁에 하나, 이렇게 딱 다섯 곡 받으면 되겠네. 자, 정말로 좋았네. 예? 밑구멍에 정말로 좋았. 정말로 좋았네. 정말 정말. 그 이상하네. 정말 좋았네는 보통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좋아하는데. 저 형은 좀 이상하다. 생긴 게 자체가 이상하게 생겼잖아. 예? 어디 봐봐 형님. 예, 그렇지 형님은 도토리도 아니고 밤같이 생겼네. 그 정도면 괜찮은 겸 그래도. 감사합니다. 예, 아유 고마워요. 그리고 이제는 이 동네는 뭐 얘기도 안 하겠다지. 나는 패스하고 아랫동네 뭐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오. 예, 아랫동네 뭐 없는가? 예, 아무 생각이 없고 윗동네? 아, 신청곡 없이요? 어? 뭐랴? 지랄하고 땀이 나야 2대8을 하든가 하지. 이대하고 그거 못해야. 예? 뭐래요? 예? 비 부 인세 필부 인생. 제목은 그럴싸하니 사자성어 같은데 유명하고 큰 노래를 만들기를 곡답으로 만들어놨어. 어떻게 해. 예. 자 그러면은 자 그 신청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한 곡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좋았네 해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거짓말 거짓말 조항조 노래 다 아시죠? 이제 제가 원래 조항조 전문이에요. 목소리가 조항조랑 비슷하거든. 눈 감아봐. 눈 감아봐 전체. 난 조항조 비슷하게 목소리 될게. 안녕하세요 조항조입니다. 똑같지? 박수 쳐 박수 쳐. 이 정도 목소리 어디서 안 나와? 차렷하고 인사 꼭 합니다. 차렷. 거짓말. 가자 가자. 그래 넘들 나왔을 때는 박수도 잘 치고 그러더니 지랄하고 내가 나와서 그런가. 손들이 다들 그냥 주머니 쓱도 아니고 이제 어째 그런지 모르겠네. 올리고.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도
분위기가 타다 말다 하지라. 에? 응. I love you, I love you, thank you. 아, 고마워요. 아니, 보스님, I love you, thank you. 고맙습니다. 그치. 에? 에, 앉아도 돼야. 에, 안 받아. 나 저 위에까지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. 에? 어? 어? 거기가 불 좋아? 그럼 한번 가볼까? 에이, 내가 뭐 돈 벌라고 하는 거 따지고 내가 뭐. 에이, 자존심 없어, 나. 앉아도 된다니까요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아유, 뭘 빼긴 내가 뭘 빼. 아유, 나는 여기, 여기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. 뭘로? 안 빼. 지금 저녁에 빼야 되거든. 아, 노래 뭐 하실라고. 이 누나도 어저께 왔던 것 같은데? 또 왔어요? 그냥 친구 속에 있지. 부드러 나와. 누구 나? 나 임자 있어. 나 여자 관계가 복잡혀. 아이고 물 좋네. I love you. Thank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I love you. Thank you. 꽃바람 여인 그냥 디저트야. 알았어, 해줄게. 여기, 아유, 나 참. 어, 오빠, 오빠. 아이고, 지랄하고 내가 언제 오빠가 됐냐. 아무리 봐도 누나, 네가 누나, 천년? 천년 빌려주면 누나, 너 뭐 하려고? 어떤 새끼 만나려고? 그 새끼 만나봐야 소용없어. 괜찮아요? 나는 어떤가? 좋아. 근데, 누나, 너는 나를 좋아할지 몰라도, 누나,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진짜? 그래요? 아유, 어쨌거나 뭐. I love you. Thank you. 아이고, 지랄하고, 참네. 넌들 해주는 꼴을 못 보내냐고. 기다려, 알았어, 알았어. 아이고, 나 참말로. I love you. Thank you. 아이고, 저한테 나 집구석 서방이 안 해주는 거 없다, 지랄하고. 저한테 그러네. 전화해. 내가 대신 출장이라도 가줄게. 그까지 그 뭐 별거 있어? 예, 옆에 나. 예, 그, 에헤이 이들아 또 뭐 이런 걸 나 돈 받으러 온 거 아닌데 이미 하고 큰일 났어. 누나 거기는 함부로 꽂는 게 아니라고. 밑에는 건들지 말고. 누나 안 있어봐. 이들아로 굶은 지 한참 됐는가 보다 지랄하고. 에? 자. 멘트 참 잘해. 파주 이룰 수 없는 사랑. 어우, 파주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를 신청했어요. 나는 그 분위기에서 그 노래를 신청했는데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이 누나네. 누나 아무튼 고마워. 내 그 노래 전문이거든. 텅 빈 세상인 것 같아. 그치? 내가 불러줄게. I love you. 왜 왜? 여기 치다보라고? 아, 나 진짜 복잡한데 얘들아. 응? I love you. I love you. Thank you. 모르니? 야, 나 신청곡. I love you. Thank you. 느끼해. 나는 왜 그런지 몰라. 왜? 왜? 하이볼. 하이볼, 은방울. 하이볼님, 은방울님, 경선님. I love you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이볼님, 은방울님, 경선님. 예. 아, 나 노래 한 곡 했는데 돈 주지 마. 나 돈 안 벌어도 돼. 꿀단지님, 아, 꿀단지님. I love you. Thank you. 뭐?
아, 여기 있네, 밤톨 형님. 사랑, 사랑. 어떤 년한테 당했길래 그런 노래를 신청하군요. 아, 미치겠다. 알았어요, 형. 내가 주현미 스타일로 해드릴게요, 형님. 주현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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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아, 잘 찍어. 그리고 그 찍을 때는 형님, 옆으로 찍어. 옆으로 돌려, 카메라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꼭 붙들고 있다, 소리 끝날 때까지. 사, 정말 좋았네. 뭐 주현미보다 잘했어? 봐봐, 조용하잖아.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. 괜찮았죠? 아우, 나는 노래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. 태어나서 이대로 그냥 노래하고 사는데 들을 말을 한가? I love you. Thank you. 저 들을 말을 해? 내 목소리 괜찮아? 아우, 근데 난 솔직히 그려. 난 사람 할 때는 잘 안 하려고. 이 누나들이 나만 보면 오줌을 질질 싸. 어쩔 수 없어. 누나 니도 반했나? 아이고, 한장하겠다. 나는 꼭 반해도 고장 날만한 사람들이 다 반해. 아이, 싱싱한 저기 젊은 사람들이 반했으면 나 세장 가라도 한번 가는데 그러라고 누나 너희들도 다 고장 났지. 아우, 진짜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어?
누나 가운데 누나 너는 아직도 물 나오겠구만. 나머지들은 다 고장 나불고. 누나 너도 나와? 쟤가 오줌은 나오겠지. 이제 오줌도 안 나올까봐. 그래 맞긴 맞을 것 같아. 네, 네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보통적으로 오늘 만나고 내일 여기는 부부가 아니네. 응? 너네 거죠? 그렇지. 둘 다 시커먼 안경 쓰고 다니면 들킬까봐 걱정이 되거든. 그래서 너네 거 데리고 오긴 왔는데 내가 봤을 때 누나 네가 옆집 세탁소 아저씨 데리고 온 것 같아. 딱 보니까 그래. 아니야? 그치? 그래요. 나릴 때는 누나 너희들처럼 여자들만 데리지 말고 이렇게 세탁소 아저씨라도 데리고 와. 자 구두방 아저씨라도 데리고 오고. 그래야지 그 이제 데리고 오면 돈을 쓴단 말이야. 음식 그냥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그냥 고기 먹어라 해주고 다 사줘. 하루 먹어라 그럼. 그치? 그렇다 그래야 그렇다. 그치? 아니 너네 깐치 거구만. 계속 얘기만 하면 된다. 알았지? 어째 저렇게 참 이쁜 누나가 왔을까냐라고. 누나도 뭐 듣고 잡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. 없지. 인명하고 저렇게 고상한 사람들은 TV도 안 치나 봐. 내가 그 알기로는 그래. 그치? TV 볼 시간이 어딨어? 저 예술의 전당 가갖고 오페라나 보고 그래야지. 맞아 안 맞아? 근데 돈 많은 그 많이 배우신 분들도 오페라 예술의 전당 많이 다녀봤는데 각설이 무대가 재밌긴 하대야. 남들이 그러대. 그분들이 그러대. 재밌어? 이런 데가 얼마나 재밌어.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 반말도 아닌 반말 좀 조금 하고 이? 그치? 욕도 아닌 욕 조금 해가면서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. 그치? 많이 배웠어 누나. 생긴 거하고 틀려. 사람은 생긴 거 먹고 살면 안 되거든. 누나가 꽃바람 여인 같다. 괜히 봄만 되면 싱숭생숭해갖고 집구석 나가고 싶지? 그럴 땐 돌아댕겨. 나가서 돌아댕겨. 그래야 돼. 아, 꽃소리가 목소리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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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 들려. 알았지? 자 잠시 기도합니다. 자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. 꽃순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좋다 좋다 절에댕겨. 우리 손모아 합장을 하고 우리 부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. 반야심경 한 줄 외우고 들어갑니다. 아하마냐 마라 밀라심경 왕자지 행신하라 마라 밀라. 너무 길어서 생략하자. 할렐루야. 그래 아멘. 교회도 안 댕기고 철회도 안 댕긴가 보다. 가자 가자 가자. 올려라 올려라 신나게.
때문에 노래를 못 하겠어. 생기. 작은 땅콩. 작은 땅콩 1. 선영이. 자, 소중한 계좌용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생기. 아니, 잘했나? 근데 솔직히 남들이 그러대. 나는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만 치다 보면 재밌고 분위기가 좋아진대야. 목소리 얼굴만 쳐다보면 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. 거기 그래서 그래. 아, 자, 죽음부터 합시다. 아이고, 줄던 건 빨리 죽으면 돼요. 꽃당신. 아유, 뭐 그래, 꽃당신. 에, 뭐 나는 뭐 못하는 게 있어야지. 못하는 게 없어. 내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해요. 제가 닉네임이 뭐냐면 만능재주꾼. 못하는 게 없어. 집도 지고, 어? 배도 타고, 차도 25톤 출애락까지 다 했어.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어보고. 못하는 게 없어. 그래서 만능재주꾼. 딱 한 가지 못해야. 딱 한 가지만 빼고. 나 솔직히 다 잘, 어? 뭔데? 희한하게 해봐 떨어지면 이게 안 되네, 이라고. 아유, 그게 문제예요. 그것만 잘하면 내가 완벽할 텐데, 이라는 거. 거기 한 가지 부족한데. 가만 보니까 우리 여기 감독님들도 다 고장나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. 지구력의 비밀. 헛, 둘, 헛, 둘, 헛. 이거 비밀. 형은 밤새도록 할 것 같아. 안 먹어도요? 사람이 어떻게 안 먹어도 돼요? 뭔가를 비꾸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되지. 원래가 정육지가 집안이요? 참, 저 형은 타고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? 아니, 얼굴 보니까, 하우, 보통 뺐죠? 아니, 그거, 하우, 그 속에 있는 놈은 얼마나 크냐. 저 누나 봐라. 웃음이 터져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, 아, 내가 내년에 너무 웃지 마라. 누나,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매력이야. 웃지 마라. 알았지? 입 다물어. 하나, 둘, 셋, 치. 환장하겠다. 하리고, 환장하겠다. 다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. 집중하지 마! 모르리 부를 거야, 모르리. 집중하지 마, 집중하지 마. 아무도 집중하지 마. 딴 데 봐! 까똑 봐, 까똑, 까똑, 까똑. 까똑 보고 있어. 그래서 목소리가 깔끔하지가 않아. 우리 감독님, 그쵸? 좋아. 우리 건강샷을 시작하면 좀, 좀 빠른데. 이 각슬이 마당은 이렇게 마당에 같이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노는 마당이요. 안에서 북잡고 열심히 치는 것도 좋아. 근데 이 대화하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즐거움이 나오거든. 그치? 즐겁지? 안 즐거워? 봐봐, 즐거, 형 안 즐거워? 어? 형 마스크 내려도 안 뒤져요. 괜찮아요. 얘기 좀 해줘봐요. 즐겁죠? 아이고, 뭐, 아유, 말 참. 아버님, 새끼. 목소리 좋대잖아. 그래, 해줘야지. 그치? 어? 아, 중저음에. 그, 혹시 지금 녹음돼요, 전화기? 잘 자라고 내가 한마디 해줄게. 저 그 녹음 해갖고 잡아놓을 때 서방 옆으로 보내버리고 녹음기 들었고 있어요. 그러면 돼요. 이름이 뭐예요? 영숙이? 영숙아 잘 자. 왜 안 돼? 누나 너 그렇게 너무 웃지 마. 오줌 싸겠다 자거다. 응? 자, 혼자 꽃당신 하나 갑시다. 그래요, 잘 데리고 갔다가 와. 수도 헤이어리요. 그거 안 돼. 자기 어디 가는 거야? 할아버님 새끼. 앉아도 돼. 돈 막 그까짓 커.
아니 내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진짜로. 근데 돈 안 벌어도 되는데 1년 밖에 못 놀아. 많이는 안 됐어. 어, 5천원 됐어. 5천원. 그래갖고 1년 밖에 못 놀아. 에? 그러니까 남들은 5만원짜리 되는데 나는 지랄하고 5천원 밖에 안 되더라고. 나는 천생 그냥 이거 하고 살아야 되려나 봐. 그쵸? 뭐 어쩔 수가 없네. 아유 그래도 저 저승사자만 뒤지면 좋은데 저게 안 뒤져가지고. 근데 야 팔구야 너 맞바 까진 거 다 보여. 그 좀 각 좀 내려. 아 시즈 무슨 사무라이도 아니고 무슨 맞바 까진 사람. 아니 그 사무라이 같긴 하긴 하는데 저거 뒤지는 게 내 생일날이네. 체인지. 다 알잖아 나. 체인지는 이거 어깨를 털어야 되거든. 체인지. 체인지. 뭘 체인지 하는지는 몰라. 가자.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거는 원곡으로 가야지. 아낌없이 모두 쓰게
감독님 어째 그런디야? 큰일 났네. 저 감독님 돈을 잠 못 잡았네. 노래 대충 부른 게요. 감독님 성대 결절 와가지고 결정을 안 왔으면 다 죽었어. 내가 장례식장 여러 곳 예약을 해야 돼. 노래 한 번만 쫙 불러주면 샥 어머나 하고 다 쓰러지거든. 아유, 나는 원래 노래로 먹고 사는 놈이 아니라 인물 뜯어먹고 사는 놈인데 여기 와서 인물이 안 통이야. 아이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는 안 와야 쓰겄어. 테리니 잘생긴 새끼들이 너무 많이 나와. 맞지? 그래서 내가 안 올라 그랬던 거야. 어? 잘생겼대요? 그런 거 혼자만 얘기하자. 남들은 다 뿍 쪄갖고 있는데. 어? 진짜? 에이. 야. 그거 집구석 가면 신랑이 잘생겼다고 그래. 알았지? 야. 왜? 남들이 개판 5분 전이라 못생겼겠어. 내가 잘생겼다. 인물이 이 정도면 되지. 내가 얼마나 더 잘생겨야 돼. 그치? 비가 온다. 체인지 해줘. 비가 온다. 어, 나 이제 한국하고 올라가야 되는데. 체인지 해줘. 체인지. 비가 온다는 다음 주에 비 온대. 어차피 노래 안 불러도 오니까 그 냅두고. 어? 내년 다음 주에 비 온다 그랬어. 그 냅두고 알아서 올 텐데 이것들아. 체인지. 근데 그거 체인지 신곡이 근데 나훈아 선생님 노래는 하고 싶지가 않아. 저작권이 다 걸려 있어 지라라고. 그치 저작권 다 걸려 있죠. 그거 부르면 아우 10원도 안 돼야. 뭐게? 저지라디오. 누나는 선글라스 미인이니까 그냥 쓰고 댕겨라. 알았지? 근데 누나는 매력이 하나 있네. 어? 아이고 누나는 앞니빨 두 개가 매력 있다. 그거 턱 부러지거든 이게. 사람은 말이야 뭐라도 매력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. 누나는 걱정해 말어. 누나는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다 매력이야. 아무 신경 안 써도 돼. 그래 사람 다 보는 게 있지. 가자. 그게 오래 찾지. 조용한 거 하나 해야 돼. 분위기 잡고.
저기 들어갑니다 이제. I love you. 생기. I love you. 생기 좀 해라 생기. 아유 사람들 정이 없냐. I love you 그러면은 생기 이렇게 하라고. 같이 노는 마당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. I love you. 왜 형은 왜 안 해? 안 해. 그 옆에 형도 왜 안 해? 다시. 다 해, 다. 형 그거 해, 그거. I love you 하면은, thank you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지? I love you. Thank you. 그거 안 했잖아. 그치. 하여튼 고마워요. 하여튼. 다들 보니까 수준이 겁나게 높아. I love you. I love you. 멀리서도 다 보여. 감사합니다. 저 들어가고요. 자 우리 다니 홍다니 우리 손반집 나옵니다. 아 그래도 목소리는 우리 홍다니님이 더 편하지.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. 그렇지. 준비 되셨어요? 안 됐지. 왜 안 나오고? 그냥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돼요. 꺼쇼. 그렇지. 아유 연모. 이도 저도 못하면서 가는 길을 막았었지만 그 새끼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. 노 땡큐. 아, 나 이 누나들하고 친하고 싶지가 않아. 나 저 뒤에 있는 누나들하고 친하고 싶어. 그치? 어, 누나는 그 홍단이나 봐. 아, 나는 그냥 나 저 뒤에 있는 누나랑 할래. 아, 사랑해. 너 이제 쌩 까는구나 지랄아. 알았어. 연모 주세요. 이도 저도 못하면서 그 길을 잡았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네요.
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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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
자 이제 들어가요. 자 준비됐어요? 자 우리 홍다리님 모셔봅니다. 여러분들 아우 많이 기다리셨죠? 지겨웠죠? 어 한 시간 훌딱 간 것 같아. 그래도 나는 다 젖었어. 온몸이 다 지금 그치 잘됐다. 그래도 고마워요. 그렇지. 자 우리 홍다리님 준비되셨어요?